애니마폴리스 칼의 4분의 1만을 사용한다면 대부분 이 고질라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지 않을까요? 어쩌면 고질라의 생긴 모습이 너무 흉측스러워서 감추기 급급했을지도 모르는데요. 할로윈 데이에 이만큼 잘 어울리는 주인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. 저는 고질라가 잘 보이게 까레를 대각선으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더 접어서 작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. 이제 목 둘레를 6cm 정도 살짝 접어줄 겁니다. 이렇게 접으면 나중에 고질라의 모습이 좀 더 잘 보이기도 하지만 힘있는 매듭을 만들기가 쉽고 넥라인 모양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죠. 게다가 핸드롤링 마무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4분의 1 까레를 두르시려면 어쩔 수 없이 접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매듭 부분이 좀 도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부분을 꽉 잡으시고 탄탄하게 묶은 뒤 매듭을 목 뒤로 돌리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으세요. 만약에 목이 좀 많이 파인 탑을 입으셨을 경우에 그 부분을 가리는 데는 카우보이 빕 스타일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4분의 1 까레를 만드셔서 앞을 내려주시면은 웬만큼의 V넥은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지만 스카프 전체를 살짝 돌리고 목 주변을 조금 늘려 매듭 끝자락이 위로 도드라지게 만들면 이렇게 고질라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. 만약에 앞자락에서 어깨로 뻗친 이 부분이 좀 불편하시면은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셔도 좋아요.